네, 그러면은 일단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보내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가 뜨죠? 아, 이렇게 화면이 떠요. 그럼 런을 선택하시고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시 런 누르고,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닫으라고 하네요. 그럼 익스플로러를 닫읍시다. 익스플로러를 다 닫은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, accept agreement, 설치, 이건 다 오케이. 이거만 빼고 그럼 사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써도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그래프로 꼭 설치하시고요. 그럼 이렇게 다 띄우면은 설치가 끝났어요. 그럼 이제 컴퓨터 킬 때마다 이게 뜰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따로 저장을 할게요.